その自分がその持ってる思い描いてるものを吸収できたら、まあ、事務所の方々はそれでいいと言ってくれたんで、うん、はい、今とにかくその語学の勉強をしたいと、はい、その先には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최근에 다나카 코키라는 남자가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분은 각성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게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변호인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를 요구했지만 검찰 측은 이미 두 번째인 것만큼 형사 책임이 막중하단 입장입니다. 판결은 27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팬들은 자꾸 안 좋은 뉴스에 나오며 전 카툰의 멤버로 소개되는 걸 싫어하지만 이 남자가 원래는 자니스의 초유망주 그룹 소속이었거든요. 카툰은 2001년에 카메나시카즈야, 아카니시진, 다그치 준노스케, 다나카 코키, 우에다 타츠야, 나카마루 유이치 이렇게 결성된 그룹입니다. 원래는 킹키키츠의 도모토 코이츠의 전속 백댄서로 만들어졌는데 결성 초부터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남자 아이돌 그룹 대다수가 지향하던 전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멤버 개개인의 개성과 고집이 강하고 약간은 불량한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컨셉은 블랙앤와일드. 특히 센터와 메인보컬을 맡게 되는 카메나시카즈야와 아카니시진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춤 한번 제대로 춰본 적 없었던 카메나시는 자기가 뒤떨어진다는 걸 알고 다들 쉬는 와중에도 고개를 숙여가며 자니스 주니어 활동에 열중했고, 아카니시진은 보다시피 잘생긴 얼굴에 일본에서도 키도 큰 편에 노래와 춤도 잘 춰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보통 노래를 내고 어느 정도 인기를 얻으면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카툰은 하도 인기가 많아서인지 CD 발매 전에 콘서트를 실시했습니다. 주니어 결성 2년 만에 라이브를 했는데 55만 명이 응모했고 심지어 도쿄돔에서 라이브를 실시했습니다. 도쿄돔의 수용 인원이 보통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당시 데뷔 전 도쿄돔 단독 라이브는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하루에 11회나 공연을 했는데 이를 최다 공연으로 일본 신기록도 수립했죠. 사실상 CD만 안 냈지 데뷔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이번엔 드라마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05년에 방영된 고쿠센2입니다. 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을 만한 2000년대 대인기 작품이었죠.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27.8%에 대해 히트를 했고 카툰과 본인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는데 이것도 대박이 났습니다. 바로 카메나시카즈야와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주연으로 나온 노부타 프로듀스였습니다. 당시 뉴스의 멤버였던 야마시타 토모이사와 슈즈와 아키라란 유닛을 결성하고 노래를 내기도 했는데 이 노래 역시 2005년 첫 밀리언셀러를 찍고 오리콘 연간 싱글 판매량 1위까지 찍었습니다. 사실 카툰으로 CD 데뷔도 안 했을 때였잖아요. 카툰보다 슈즈와 아키라로 먼저 활동하게 되자 카메나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반발을 할 정도로 카툰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사장이 너의 실패는 카툰의 실패야 라며 이건 카툰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선 이 활동을 하게 됐다는 후문이죠. 청춘 아미고 싱글은 인연이란 곡도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나시카즈야의 첫 솔로곡으로 직접 작사를 했습니다. 자니스는 CD 데뷔를 해야지 정식 데뷔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잘 나가는 와중에도 정식 데뷔 전이란 이유로 카메는 따로 매니저가 없었고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룹이 결성된 지 5년 만에 카툰은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예상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싱글 리얼 페이스는 104만 장이 팔렸고 같이 발매한 앨범과 DVD도 대박을 치며 가뿐히 오리콘 차트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멤버들도 아주 뿜뿜했었고 자니스에서도 완전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멤버가 개인 활동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카툰의 투톱 중 하나였던 아카니시진이 데뷔 7개월 만에 돌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가끔 集まりまして こうで行きたいんだけど、その自分が思い描いてるものを吸収できたら、まあ、事務所の方々はそれでいいと言って。ご自分の中でその引退とかそれから脱退とか、はい、そういう気持ちっていうのはどうなんでしょう。いや、それは本当に頭にないです。ないですか。그래서 나머지 멤버 5명이서 일단 활동을 했는데요. 다행히 미국 유학을 간 지 6개월 만에 아카니시는 복귀했고 당시 진행 중이었던 방송과 콘서트 투어에 합류했습니다.
2008년 진행된 카툰의 라이브 투어는 도쿄돔 4일 연속 공연으로 일본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팬들과 멤버들은 그를 기다려줬고 다시 진행된 도쿄돔 콘서트에서 정원의 2배 이상인 84만 명이 응모하며 공연 일정을 추가하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아카니시는 또다시 미국 활동을 이유로 그룹 활동을 중단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솔로 콘서트 때문에 카툰 투어를 불참했고 얼마 안 돼 그룹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카툰 투어의 개최 날이어서 많은 이들이 김이 확 빠졌었죠. 이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후 카툰 멤버들에게 연이은 악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선 2013년 다나카 코키가 카툰의 탈퇴와 함께 소속사를 퇴소합니다. 소속사가 몰래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이 보도되면서 사실상 해고된 것이란 얘기가 나왔죠. 아이돌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사진을 여성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순둥이 이미지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6명으로 시작했다가 4명이 된 카툰은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던 카툰은 10주년을 맞이하기 직전이었는데요. 10주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다시 발생합니다. 가쁜 다구치 준노스케가 그룹을 탈퇴하고 자니스 사무소를 퇴소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에보카르치 준노스케와 카툰을 떠나 자니스 사무소를 퇴소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이마마데 응원해주신 팬の皆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の皆様 本当にたくさんのご迷惑とご心配をおかけしてしまっていること本当に申し訳な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すいません。今回は本当に日本テレビさんテレビをご覧いただいております。視聴者の皆様本当にご迷惑をおかけしてしまい申し訳ございません。 이날 한 음악 방송에 나와서 다구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방청객의 반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했던 이벤트들과 팬들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카툰은 10주년 투어를 마지막으로 충전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구치는 혼자 솔로곡을 발매했고 연예계 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따로 팬 사이트를 만들며 이제부터 희망 가득하게 모두 앞에 서겠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나간 멤버들이 잘 되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는 다구치는 갑자기 용의자가 되어 체포되는 모습으로 뉴스에 나타납니다. 여자친구이자 전 여배우인 코미네 레나와 약물 문제로 체포된 것인데요. 이 공판 중에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인터뷰하며 공판 프로포즈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도계자의 정석이란 짤을 남겼고 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최근엔 취미였던 마작에 꽃을 피워 마작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일본 프로 마작 협회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는 계속 동거를 하고 있었지만 동거 내용이 다시 보도된 뒤 1000명 정도였던 라이브 관객이 100명으로 줄면서 최근에 동거 생활을 그만두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때 몇십만을 모으던 카툰이었는데 이런 보도를 보니 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암튼 카툰은 2018년 푹 충전을 하고 돌아와 3인으로서 앨범도 내고 투어도 하며 알차게 활동했습니다. 카툰이 15주년을 넘겨 롱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게 이번엔 다나카 코키가 체포되며 용의자로 뉴스의 얼굴을 비춥니다. 혐의는 또 약 관련 문제였죠. 설상가상으로 이것과 별개로 공갈 협박 혐의로 또 체포된 것이 있어서 두 공판의 일정을 조정하며 공판이 미뤄졌던 얘기도 보도되었습니다. 라이브 출연료가 미지급됐다면서 현금 10만 원을 송금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나카와 만났었다는 여성은 주간지에 그가 반성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면서 이상해졌습니다 라면서 자기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무시해도 또 보냈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래에 들어선 돈이 떨어져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던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나마 아카니 시즌이 두 아이를 낳고 미국에서 잘 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래 기획하고 있던 콘서트와 프로젝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되기도 했지만 SNS를 통해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툰은 연말 가요제에도 출연하고 여러 방송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남은 카툰의 멤버들이 당신에게 카툰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카툰은 3명만의 것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떠난 그들이 돌아봤을 때 저런 그룹에 있었구나 라고 마이너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룹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